와이 친구들! 목요일! 왕모바일 시간이죠!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피자 만드는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어허, 이렇게. 아, 간판을 올려주는 거네. 제가 사실. 오! 뭐야? 왜? 엥? 반대편에 굉장히 악마의 피자 가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또 다른 피자 가게가 들어서다니! 지금 내 구역을 침범하려는 겐가? 피자 구울 줄 알기라 해! 와, 한글 패치 대박인데? 네. 저는 사실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주말마다 맨날 피자 시켜먹는 날에 사는데 배우면 안 됩니까? 누구나 다 그 가게 열면서 배우는 거지, 그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말만 번들으라구만. 치즈피자 한 판 구워와봐! 소스랑 치즈만 뿌리고 여섯 조각으로 말이지. 이 아저씨 나쁜 사람 같은데 뭔가 나한테 알려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야 뭐야. 일단은 방금 뭐라 그랬지? 피자 도우피고요 토마토 소스를 쫙쫙쫙쫙쫙쫙. 아, 이렇게 돌려주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치즈를 쫙 뿌려주고. 됐나요? 이걸 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나? 오케이, 이거 뭐야? 치즈 피자 한 판만 구워봐. 소스랑 치즈만 뿌리고 여섯 조각이래요. 일로 가면 나오네. 오케이. 자, 이 친구를 쓱 들고 나와서 여섯 조각 나눠야 돼. 이거 들고. 야, 이거 각도 잘 지어야 된다. 나 잘못 자른 것 같은데 지금. 아하, 이거 사이즈가 좀 거시기한데 잘못 잘랐어요. 야, 이 정도면 뭐 처음 구운 거 치고 잘 구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 피자 처음 만들어봤다고. 자, 알겠습니다, 손님. 좋아하시는데? 내가 본 피아집에서 제일. 야,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악플 오시네. 소스 치즈 부탁해요. 네, 오케이. 자, 도우 해주시고 소스. 쫙 뿌려주시고요. 치즈 샥샥샥 뿌려주시고요. 이게 피자야? 나도 안 먹겠는데 이런 피자는? 제가 주말에 아까 말하려다 끊긴 게, 주말에 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피자 시켜놓고 뒹굴면서 그냥 집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좀 난 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피자는. 이런 거 팔아도 될란가 모르겠네. 샥, 얘를 여기다 포장 스타트 해주시면은 좋아하실려나?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날 가줘요. 한글 패치 뭐야? 누가 했어 이거? 치즈 피자 하나요. 소스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소스를 안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무슨 맛으로 먹죠? 이 토마토 소스 없으면은 도대체 피자를 무슨 맛으로 먹는단 말입니까? 듬뿍. 우리는 재료 아끼지 마. 듬뿍 넣어주시고요. 치즈도 듬뿍. 이런 걸 먹는단 말이지? 어쨌거나 치즈 피자가 구워졌습니다. 띵. 여기서 샥. 여섯 조각으로 시작 나눠주시고 이걸 딱 포장.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손님. 오케이요. 팁도 주셨어. 3달러 더 주셨어요. 피자 가격이 9달러인데 3달러까지 더 줬어. 개꿀인데. 치즈로 부탁해요. 치즈로 부탁한다는 건 소스를 안 넣는다는 건가? 소스 안 넣어도 돼? 아니,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토마토 소스 없이 그냥 치즈만 넣은, 치즈에 빵만 있는 거야? 그럼 차라리 저기요, 불란서 제빵소 가가지고 치즈 번 드시죠. 아니, 애초에 이런 피자가 있어요? 소스 안 들어간 피자 한 번도 안 봤는데. 자, 손님 여기 있습니다. 소스 넣지 말라며! 뭐야! 근데 3달러까지 더 줬어. 개꿀인데? 치즈로 부탁해요. 사쿠라네? 사쿠라야? 치즈 피자에 무조건 소스 넣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하네. 돈을 뺏어갔어 아까 그분이. 돈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팁을 안 주면 몰라 돈을 뺏어가시네.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슉. 뭐야, 8시인데 깜빡깜빡거리네. 8시에 우리 마감하나 보다. 장사하기 싫은가 본데 우리 가게는. 오케이, 좋았어. 끝날 때 된 건가? 아침에 태양처럼 아름다운 피자 하나 부탁해요. 네? 치즈 피자 하나요. 태양 닮지 않았나요? 뭐야, 주문 받고 가셔야죠. 9시에 끝나는 거야? 참 이상한 손님들 많았네요. 하여튼 첫 번째 날 수입은 45달러니까 보통 1달러에 1,000원으로 그냥 쳐서 대충 계산할게요. 45,000원을 얻었는데 순수익이 12,000원. 하루 종일 일해서 12,000원 벌었습니다. 그냥 이거 접고 건너편 가게 알바하는 게 더 돈 많이 벌겠는데요. 오케이, 알겠어요. 토핑!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제 페퍼로니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겠죠. 저 50달러밖에 없는데 나머지 업그레이드 다 50달러 이상이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날 오늘은 페퍼로니 피자가 나오는 날이지. 이건 뭐야? 피자 뉴스. 피자리아에는 피자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피제리아? 다음 소식입니다.
다섯 개의 토핑 축제 기간이 다가오에 따라 피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례 없는 맛을 맛보기에 준비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참가자들 만만치 않은데요. 피지리아의 넘버원 알리칸테를 이길 수 있을까요? 두고 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칸테가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이상한 아저씨네 가게죠? 오케이. 뭐 이런 뉴스가 나오네. 되게 특이한 게임입니다. 아, 패스! 자, 다음 두 번째 날. 어떻게 이런 악취가 나는 피자가 나오지? 아, 페퍼로니 피자인가? 이제 페퍼로니 피자도 만들어 보시겠다 이건가요?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해 볼까? 치즈랑 소스를 얹어야지. 똑같은 크기로 여섯 조각으로 자르고. 돈은 또 꼬박꼬박 내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자, 소스. 이번에 실수 안 한다. 소스 듬뿍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치즈 샷 발라주고요. 페퍼로니. 아 이거 동그라미에 맞춰서 넣어야 돼? 아 잘못 넣었다. 근데 이 아저씨한테는 그냥 이상하게 줘도 돼.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합니다. 대충 만들었어요 일부러. 예. 페퍼로니 피자 만들기 좀 힘들겠는데? 똑같은 곳에 딱딱딱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빡센데요? 이 게임 이렇게 하드한 게임이었다고? 어? 이제 가이드라인 안 나온다. 헐. 헐 충격. 근데 알아서 잘라야 돼요? 야 이거 어려워졌어 게임이? 잠깐만. 어려워졌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저님. 헐, 대박. 이렇게 멋진 피자라니.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야, 이씨, 왜 밀당을 하네, 이 녀석이? 아, 갑자기 왜 칭찬을 해주나 했더니. 부들부들. 페페로니요. 아, 예, 예. 아, 이제 장사는 해야 되니까. 아, 짜증나네. 멘탈 건들고 가네. 아, 저거 고소 안 됩니까? 사람 막 약 올려. 아, 야, 이게 시간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딱 잘 맞춰서 넣어야 되네, 페퍼로니를. 아, 그러면은,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페퍼로니 많이 넣어주자. 야, 싹 다 넣어줘버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자, 여섯 조각. 쓱, 쓱. 아, 이 정도면 완벽한 여섯 조각입니다. 좋았어. 자, 드세요. 가져가세요. 패스! 에이스입니다, 고객님. 오! 팁 많이 주시고 좋았어요. 벌써 2시 15분이야? 뭘 했다고. 네! 페퍼로니 치즈 없이요! 오케이! 치즈 없이다! 치즈 없이! 왕구야 치즈 없이다! 어 실수하지 말자. 치즈가 없다. 어 하고 페퍼로니를 떡떡떡. 어 헷갈려. 이거 지금 위치가 좀 거시기한데 그냥 많이 넣어!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럼 이런 혜자 피자가 어딨냐 솔직히. 약간 피버목 같기도 한데. 혜자하게 만들어 드려. 어차피 재료비도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 이 손님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시간 굉장히 빨리 가네. 오케이 2시간 기다리셨어요. 오케이. 어, 많이 넣어줘도 좋아하네요. 그냥 대충 넣읍시다 페페로니. 4시 반에 오신 손님 치즈하지 않은 페비요. 치즈 없이 해달라는 거지? 치즈하지 않다니까 치즈가 없는 거겠지. 좋았어. 하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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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서. 아 근데 너무 대충 만들긴 했다 내가. 괜찮을까 이거? 이거 또 이거 돈 뜯기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좋아하시는데요? 한 시간 반이나 기다리셨는데 좋아하셨어? 뭐지? 치즈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좀만 기다리세요. 소스 쭉 뿌려드리고 치즈 뿌려서 올려. 오케이. 15분 남았어. 15분 영업 종료. 15분. 손님 좀만 기다리세요. 요거까지만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너무 대충 만든 것 같다 야. 싹 싹 어 아 괜찮아 피자야 먹을 수는 있겠지. 알았지. 감사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신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18,000원 벌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18,000원 벌었. 장사가 안 되네. 아 요즘 자영업이 되게 힘들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네. 이번에 뭐하지? 이번에는 소시지 넣죠. 오케이 가자. 페퍼로니 소시지까지 하는 거지. 피자 뉴스 네트워크. 반반의 날을 즐기세요. 반반이요? 아 왜 이런 거 하지 마. 아, 복잡한데. 아 이럴 수가. 반반 피자가 오늘 등장하겠죠? 아 깜짝이야. 사흘째 이 작은 피자 가게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기 반반 피자는 있어? 어 안 그래도 사업 접으려고요. 돈이 너무 안 벌려. 이거 월세 어떻게 내는 거야? 내가 건물주인가 혹시? 건물주라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장사하는 건가 내가 지금? 치즈반 페퍼로니 반? 어 알겠습니다. 반반 피자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쫙 뿌려주고요. 치즈반 페퍼로니 반. 야 이제 가이드라인 안 나온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야 이게 그리고 이제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네. 아, 굉장히 빡세지겠군요 오늘 게임. 자르고 된 건가? 이 정도면 솔직히 만족해줘야 된다. 아저씨 가져가세요. 좀 하는데 하하 아니야 맛이 별로 없어. 뭔 사람이지? 이제 그냥 무시하려고. 페퍼로니 반 소시지 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반반 무마니 고객님 드릴게요. 페퍼로니 반 소시지 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대충 넣어도 되나? 아이고 야 괜찮을란가 모르겠다. 이거 하면서 동시에 주문은 못 받나? 주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잘못 잘랐다.
아, 고객님 사랑합니다. 진짜 망했는데요? 나이스? 어, 팁까지 주시네? 오케이, 좋아. 제발요, 너무 배고파요. 아니요? 네. 뭐라도 해달라고 해주지. 야, 임대료가 하루에 만 원씩 빠졌네? 하루에 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냐? 임대료 겁나 싼데? 나쁘지 않은데요? 상권이 근데 좀 장사가 잘 안 돼. 다음날 이번엔 또 뭐야? 피자 네트워크 젊은 셰프가 푸드몬스터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 이 뭔 개소리야! 어? 피자 하나 공짜로 주시면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뭔가요? 뭐 선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선물이 할 겁니다. 특별히 손님에는 공짜 피자니까 재료를 듬뿍.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에요? 아, 조심해요, 역작. 소시지, 페퍼로니, 듬뿍 피자.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나 열심히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재료 듬뿍 담아서. 고마워요. 이걸 받으세요. 뭐지? 오늘 물을 아직 안 줬어요. 물 주실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아 뭐야? 무슨 침물을 줬어? 아이, 야,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설마 그 당신 혹시 머리에 나 있는 그 색상 뽑아다 씹는 거 아니지? 아, 좀 무서운데? 기괴한데요? 물 주면 돼요? 이렇게? 물 주면 어떻게 되나? 벌써 싸기 잘한다고요? 뭐야? 제가 콩나무야? 매일 물 주는 건 까먹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선물이라며. 선물인데 너 왜 나한테 일 시켜? 어? 피자 내놔! 내놔 임마! 나도 배고파 이 녀석이. 근데 우리 가게 손님들 참 이상해. 밑으로 내려가. 저 문으로 안 나가고. 페퍼로니 피자 하나 주세요. 다크하게 해주세요. 다크하게? 어? 웰던으로 태워달라는 건가? 웰던으로? 페퍼로니 피자를 웰던? 뭔 소리지 저게? 태워달라는 건가? 한 번 더 구워야 되나? 설마? 한 번 더? 아, 아, 이게 되는구나. 손님, 시간을 더 쓰게 하셨으니까 돈은 따블입니다. 정말 대충 만든 것 같지만 맛있는 피자입니다. 자, 오케이. 팁을 좀 짜게 해주시네. 다음. 어, 깜짝이야. 핫도그요? 없는데요? 뭐 하는 녀석이야? 저 녀석. 어, 페페로니 피자예요. 예. 예쁘시니까 특별히 빨리 좀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더블 굽기 아니야.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 손님이 제대로 된 태도로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우리 가게는 사람한테 이런 거 막 시키는, 이런저런 거 시키는 가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많은 페페로니를 넣어드린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손님한테는 더 많이 재료를 넣어줄 거야. 샥, 샥. 여기 있습니다, 손님. 여기요. 훌륭하십니다. 말투가 참. 예. 그래서 오늘 매출이 얼마지?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실화야? 아, 재료를 너무 많이 써서? 아, 이거 쓰는 만큼 나가는구나. 나 몰랐네. 이제 알았어. 나 쓰는 만큼 나가는 거. 아이고, 너무 많이 퍼졌네.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사업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건 피자 가게 문 닫을게요. 네, 4일 만에 폐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쁜 아저씨가 피자 잘 만드시니까 거기 피자 그냥 시켜 먹지 뭐. 내가 굳이 만들어 먹을 필요 있나. 오늘 여기서 장사 접을게요. 예, 더 이상 장사하면은 내가 파산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 걸어 버튼 팍팍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 가게 샷다 내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유튜브 운영하러 갈게요. 친구들 와요. 아, 이래서 사업하면 안 돼.